스토리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2월에? 맞죠? 1월인가요? 2월에 맞아요. 2월에. 근데 이 노래를 다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에 또 끝나가 2023년이 끝나가는 11월에 이렇게 다시 부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른데요. 다들 많이 즐겨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휴지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머! 여기 감사합니다. 아주 분위기가 후끈후끈해서 그런지 맞아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네요. 사실 저는 이 의상을 제가 입게 된다는 걸 알고 11월에 민소매? 이거 가능한가? 너무 춥지 않겠어? 이랬는데 지금 머리가 너무 뜨끈뜨끈해요. 아 그렇네. 네, 머리가 지금 원래 머리가 따뜻하면 몸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네요. 저는 언니가 이렇게 민소매를 입고 있길래 와 정말 의상 선택 너무 잘했다. 진짜 너무 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왠지 맞아요. 여기가 너무 덥겠구나. 맞습니다. 지금 뜨끈뜨끈해요. 하지만 뜨거워. 근데 저희가 약간 오늘 또 의상 컨셉이 약간 매니아스럽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가 매니아 뮤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맞아요.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아 뮤비에서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의 옷을 입고 맞아요. 약간 상처받은 네. 느낌. 네 그리고 이것도 네. 하잖아요 이거. 그 히치하이킹 맞아요. 네. 맞아 저희가 히치하이킹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약간 이런 느낌의 의상이에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제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잠시 그 성수 좀 닦고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이게 한강이 여기가 아니라 진짜 이마가 한강이 된 것 같은 나는 모자를 들 수 없어 느낌인데요. 여러분 밥은 드셨어요? 근데? 아 밥 아직 안 드셨어요? 하긴 지금 7시니까 저녁 먹기 약간 애매한 시간이죠 그쵸? 아 근데 매니악을 들으시면 안 먹어도 배부르실 거예요. 안 먹어도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무대를 보면은 약간 정말 만족스러운 느낌이고 이미 지금 6시에 앨범 나오자마자 전곡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제 생각에는 온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말이죠. 이번에 말이죠. 준비한 곡은 말이죠. 말이죠. 바로 저희가 또 무슨 곡이 남아있을까요? 아 지금 뭐 아 그럼 힌트를 좀 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힌트? 아이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저희 비비지의 환상 들려드리겠습니다. Go! 아름답게 들리지 Okay.
앞에 가니까 확실히 관객분들이 잘 보여가지고 맞아요. 지금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아니, 근데 앉아 계신 관객분들은 진짜 답답하셨겠어요. 이 난간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조금이나마 저희 얼굴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속이 괜찮아지셨나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저희 이제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워요? 그치만 지금 우리 이 무대를 해야 우리 신곡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오늘 이 무대를 하러 이 공연을 준비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곡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방금 곡들처럼 그냥 무대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거 뒤에 보세요. 여기 이 멋진 Versus 이 로고.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보고 계셨었겠지만 네. 너무 오래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는 이걸 위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엄지 씨 앨범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저희 일단 벌써스 앨범은요. 사실 벌써 나왔네 할 정도로 빨리 나오진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 기준에는 조금 오래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벌써스 나오진 못했는데 아무튼 벌써스는 이렇게 여러분 VS 알죠? 아시죠? 막 대결 구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양극의 그런 뭐랄까 답변들이나 감정들 그런 거를 조금 주제로 담은 앨범인데요. 다섯 곡의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정말 다섯 곡을 옹골차게 담았습니다.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까지 다 느낌이 정말 다르고 색다른 빌리지의 모습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앨범이고 저희가 정말 이번에 공을 들여서 많이 많이 애정을 담아서 준비한 앨범입니다. 맞습니다. 그 타이틀곡 매니악 어떤 곡이죠? 매니악은 말이죠. 네. 얼터너티브 낙장대 베이스 사운드가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네 사랑이 이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잘한다. 그쵸? 방금 오기 전에 조금 업데이트 했거든요. 오지가 조금 자료를 보내가지고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뮤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인트 안무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여기 저희 그 안무가 선생님이 와 계셔서 맞아요. 지금 굉장히 조금 이게 떨리는데. 아무고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카니씨 계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릴 건가요? 포인트 안무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왜냐면 무대 전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밀었던 안무는 그 와. 이건 골반 댄스가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지금 다들 술렁술렁 거리는 이 분위기가 느껴져. 거의 지금 여기가 한강이 아니라 저기가 한강이어서 막 그러니까 술렁 강물인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무대 전에 나비에게 소개할 매니악 무대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실래요? 일단 오늘뿐만 아니라 네. 저희 매니악 무대 관전 포인트로 하나를 꼽자면 일단은 엄청난 퍼포먼스! 라고 할 수 있죠.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멤버들이 표정 연기 굉장히 잘해서 알겠대요. 새로운 거 해야 돼요. 표정 연기를 이번에 굉장히 잘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멤버들의 표정 연기를 좀 지켜봐 주시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럼 빼앗긴 엄지씨는 뭘 말할 거죠? 관전 포인트는 매니악의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매니악의 뭐를 더 이렇게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냐는 거잖아요. 네. 비비지의 멤버 구성. 조한우
멤버 구성.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BBG로 한지 이제 네 번째 앨범이고 2년이 거의 되었나요? 1년 넘나요? 2년 차죠 지금. 네, 2년 차인데 거의 2년 되었는데 네,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 합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서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 부분들 보완하면서 더 이게 뭔가 이렇게 단단한 삼각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BBG의 합과 BBG의 이런 멤버 구성을 잘 봐주시면서 매니악을 즐겨주시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이제 무대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응원법은 혹시 외워 오셨어요? 약간 잠시만. 지금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그리고 했어요. 아직 응원법 영상이 안 떴죠? 떴어요? 떴어요? 그러면 근데 목소리가 작을까? 그러게 그 시작 잘하는지 일단 봐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지 일단 봐야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그 들어가기 전에 매니악 몇 번? 세 번 한 거 완전 땡! 두 번 하고 우를 위해 이렇게 기를 모아주셔야 돼요. 맞아요. 매니악 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나비들을 믿고 저희 매니악 무대 아니 안 떨려요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응원해주세요. 매니악 역시 앞전 미리 안 변해 인정 같은 소린 듣고 있잖아 속은 내리고 있는 심도 out of space 얼룩진을 right 그대 그렇게도 fade away 춤을 좀 scared the face 끝까지 신경 쓰여 Maniac, maniac, maniac.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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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가려하는 treasure.
아 진짜 저희가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인 만큼 정말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 신곡 매니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실 거죠? 아 후련하네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딱 앨범 발매되고 얼마 안 돼서 무대를 바로 보니까 막 시원한가요? 네 그럼 저희 우리 첫 게릴라 공연을 이렇게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오늘의 기념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 하는데 괜찮아요? 웃는 얼굴 장착하고 있어요. 찍을게요. 찍을게요. 앉아, 앉아. 아, 여기서? 여기 아, 앞에 앉아요? 예. 아, 앉아서 찍으면 아, 될 것 같아. 여기서 앉으면 예. 이렇게. 아, 우리 사이 너무 먼데? 우리 사이 너무 멀지만 우리 사이 너무 멀다 그치? 가깝게 잘 찍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끄덕해주시지 않으세요? 안 가까워요 저희? 저희 아주 멀어요? 아 조금 멀어요? 아유, 아유 정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포토샵으로 이렇게 중간 여기를 잘라주셔도 포토샵으로 이렇게 난간 좀 지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여러분 내일 당 찍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둘, 셋! 자, 비비지 하고 웃을게요. 하나, 둘, 셋! 비비지! 누가 뿌! 뿌가로 코끼리 그럼 저희 뿌 하고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뿌! 됐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코끼리 어딨어? 자, 코끼리 누구야? 오, 이거 누구야?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게릴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감 다들 한 번씩 해볼까요? 어, 일단은 저희 진짜 게릴라 콘서트가 뭔가 이런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깜짝으로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나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나비분들께 저희의 처음으로 공개라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공개인 저희 매니악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네. 저희가 사실은 뭔가 항상 컴백 때는 뭐 쇼케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음악방송을 하거나 맞아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악방송이 결방돼가지고 네, 이렇게 게릴라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팬분들과 가까이에서 뭔가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끼리의 하나의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또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연하는 내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번 앨범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요. 저희는 이제 활동 끝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매 무대 매 무대마다 항상 또 이렇게 잘하는 모습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으로 진짜 오늘 무대 정말 찢었다 했는데 내일 무대 또 찍고 막 이런 모습만 어디 끝 찍는 거야? 이런 모습만 보여드리는 비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활동 화이팅! 화이팅! 저도 한 비비지 하면서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런 루틴으로 사실 컴백 날을 맞이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항상 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쇼케이스 하고 들어와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거나 막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뭔가 그런 루틴에서 잠깐 벗어난 느낌이라 가지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좀 색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나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를 숙소만큼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이 공간은 아니지만 한강을 정말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런 곳에서 제가 아까 그 SNS에서도 올렸는데 맨날 그냥 헤드폰 끼고 그냥 수록곡 오면은 우리 노래 모니터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무대를 상상하면서
하면서 걷는 곳인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매니아뿐만 아니라 정말 다섯 곡을 다 포함한 벌써스란 앨범이 발매됐으니까요. 정말 비비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막 뽐내고 싶었는지 느껴주시면서 이번 활동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셔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비비지의 매니악 오늘 발매됐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비비지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저희 비비지도 나비를 많이 사랑해요. 비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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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봐야 되는데 네. 그 뭐지? 배고프실 테니까 뭐 그 라면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라면을 해 드셔도 좋고 치킨 시켜 드셔도 좋고 각자 이렇게 좋은 식사 하시고 꼭 배 따뜻하게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희 비비지 앨범 꼭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알죠? 그리고 내일 비비지 뮤직뱅크 첫 방 하니까 꼭 본방 사수 하시고 아셨죠? 네. 그럼 저희 열심히 이번 활동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으악. 고마워. 저희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